그래서 최원이 숙제 냈는 거 100점 맞은 거 잘 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걔들이 공원에서 논다라는 표현. They play. At the park 하면 된단 말이죠.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표시해 놓은 것들이 다 어떤 의미다?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르는 표시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일단 여섯 가지 질문은 언제, 어디, 누구, 누가, 그 다음에 어떻게, 왜 라는 이 여섯 가지. 이게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오케이. 자, 이거는 영어든 중국어든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전부 다 공통된 규칙이에요. 모든 문장에겐 여섯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문장은 구성되고요. 여섯 가지 중에서 이게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한 개가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얘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뭐다. 그래서 영어는 항상 누가 다를 붙여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논다. At the park. 그럼 play의 뜻이 뭐니까? 놀다니까. 늘 얘기하는 무슨 시고? 하다 시고. 만약에 그녀가 논다 였으면, 그녀가 공원에서 논다 였으면 she plays at the park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쵸? 왜 play가 아니고 plays냐?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does가 숨어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이런 거 보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3인칭 단수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천천히 묻고 답하는 말로 씩, 이게 기본 형태고요. 얘를 가지고 응용한 것들 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걔들 공원에서 놀아? Do they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they play는 그들은 논다 라는 뜻이었죠. 그들이 논다 였는데 얘를 가지고 그들이 노니? 라고 묻는 말 하고 싶을 때 바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여기에 만약에 뭐 그들이 논다가 they are play였다 치자. 이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들이 논다가 they are play였으면 그들이 노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었을 텐데 are they play? 이랬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쵸? 그들이 논다가 they are play가 아니고 they play였고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요렇게 앞으로 와서 today 하는 순간 묻는 느낌이 든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공원에서 노니? 라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아니야. 걔들 공원에서 놀지 않던데. 오케이. 자, 아니고요. 그들은 누가 그 다음에 어디서 공원에서 뭐한다? 아이고, 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그들이 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They doesn't play. Okay. They doesn't play는 하면 안 되지. They 그쵸. 아까 전에 그들이 논다가 they play죠. 그쵸? 그럼 이 속에 do가 숨어 있는 거야? does가 숨어 있는 거야? Do. 그쵸. 만약에 does가 숨어 있었으면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은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뭐다? They don't play 어디에서? At the park. 그렇죠. At the park. Doesn't play가 아니고 don't play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they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까지 나왔네요.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러면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공원에서 안 논다 그러니까 어디서 노는데?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궁금한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있으니까 영어는 where부터 시작합니다. where, 뭐 what, how 이런 게 궁금한 것 속에 when, where, how, why, 뭐 who 이런 게 있으면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where, 그다음 그렇죠. 아까랑 똑같죠. 그들이 논다, they play. 그들이 노니,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Do they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음? Where do they play? 됐습니까? 공원에서 노니? 공원에서 안 놀아. 어디서 노는데?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걔들이 뒷마당에서 논다. They play In the backyar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backyard는 마당에서, 뒷마당에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요 바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로 시작하죠? Where? 그렇죠. 이 속에 있던 do를 꺼내는 거죠. Where do they play? 그래서 are they play 하면 안 되는 이유가 play가 다 하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 하는 말이 대충 처음 들었을 때보다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죠?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놀아요. 이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다는 붙여놔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형이 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y brother play. 오케이. 그래서 My brother는 나의 형이란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He죠. 그럼 이 문장은 다른 표현은 그가 논다 하고 똑같은 규칙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My brother plays. 그렇죠. Plays. 어디에서? At the park. 됐습니까?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여기 왜 play가 아니고 plays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he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he plays하고 똑같은 규칙. 그래서 he가 하다시를 갖고 있죠.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라는 하다시를 가지게 되면 이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고 does 끝에 있는 s가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와서 play는 plays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자, 기본 형태. 기본 형태 뭐였다? My brother plays. 그렇죠. 기본 형태 봤으니까 이제 슬슬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대화, 이거는 그냥 기본 형태를 보여준 거고요. 이제부터 대화가 시작돼요.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형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친구가 못 찾아가고 형한테 물어봅니다. 나의 형 공원에서 놀이? To my brother play in the park. 자, 아까 전에 나의 형이 논다가 뭐였어요? My brother play였어요? plays였어요? plays였죠.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 할 때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나의 형이 노니? Does my brother play? 그렇죠.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이거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인 거예요. do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형이 노니? Does my brother play? 나의 형이 노니? Does my brother play? 어디에서? At the park. 그렇죠.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es he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물어봤더니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뭐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your brother 대신에 뭐 쓰면 돼요? he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형 공원에서 놀아? 그랬더니 니네 형 공원에서 논다. 아니야. 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니네 형 대신에 he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your brother 안 쓰고 대답하는 말 속엔 your brother 대신에 he가 들어있는. 아, 안만 길어봤자 안 했네. 아직 안만 길어봤자 안 배웠나 보다. 그래서 no your brother don't. 그렇죠. don't 해요? doesn't 해요? doesn't. 그렇죠. he니까 he doesn't play. 됐습니까? No, your brother doesn't play at the park.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형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안 논다니까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노는데?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형 어디에서 놀아? Does my brother play? 그렇죠. Where does my brother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where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 그는 어디서 노니? Where does he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자 여기는 이제 안만 길어봐도 드디어 썼네. Your brother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He가 나왔죠. 그래서 He plays in the backyard. 그렇죠, in the backyard. He plays in the backyard.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he play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He가 하는 행동이고 play는 하다시니까 속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의 규칙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잘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기본 형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공원에서 온다. 아유, 쓸데없이 긴데. 자, 그러면 나의 뭐 my sister and my brother겠죠? My sister and my brother. My sister and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네. 그렇죠. 걔들이죠, 걔들. 데이. 그러면 여기에 플레이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does가 들어가 있어요? does. 그 데이인데? he, she, it이 아니죠? 그렇죠? 데이니까 데이 뒤에 오는 하다시엔 누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다? do. 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자, 그러면 선생님 힌트 다 줬어.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논다? To my... 아직 묻는 거 아닌데?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죠. They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문장.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They play at the park.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자, 그럼 기본 형태 봤으니까 이제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여 시스터하고 브라더가 공원에서 노니?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죠. 되게 길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y brother and my My sister and my brother. 한번 길어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장은 Do they play at the park? 걔들 공원에서 놀아? 라고 물어본 거니까 they니까 여기 뭐가 아니라 does가 아니고 do가 play 속에 숨어있다가 물어보러 나온 거죠. Do they play at the park? 걔들 공원에서 노니?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 한번 길어봤자 쓰면 편할 텐데 오케이. 썼네요. 그래서 아니 걔들 공원에서 놀지 않아.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렇죠.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데이는 뭐 대신 왔을까요? Your sister and your brother. 그렇죠. Your 한 번은 생략할 수 있겠네. Your sister and brother. Your brother and sister.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No, your sister and your brother don't play at the park.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얘기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 they라든지, 뭐, he라든지, she, 이런 것들을 보고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 라고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원래는 대명사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대신 왔단 말이에요. 명사 대신. 어떤 것 대신 쓸 수 있다. 그 선생님은 안만 길어봤자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노는데 이럽니다. How...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보이죠? How... 그렇죠. How? To my... 그렇죠. Do they 하듯이 와야 돼요. Do my... 그렇죠. How do they play? 초간단 버전은 뭐다? How do they play? 그렇죠. How do they play 할 걸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진 거죠. My sister and my brother가 있으니까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How do they play?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걔들 어떻게 놀아? 그랬더니 어떻게 노는지 물었으니까 어떻게 논다고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다부터 항상 맞는다 했죠. 데이가 플레이한다.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거 누가다. 데이가 플레이한다.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Joyfully. 됐습니까? They play
joyfully.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재미있게 라는 말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떻게는 영어로 보고 그래서 how do they play가 된 거죠. play가 하다시기 때문에 걔들 어떻게 놀아? how do they play? they play joyfully.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기본 형태 다시 나왔습니다. 너는 아이스크림 만든다. You make ice cream. 그렇죠. You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make의 뜻이 뭐고? 만들다. 만들다라는 하다시인데 he, she, it이 아니고 you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그렇죠. do가 숨어있는 거죠. 이제 얘를 이용해서 묻고 답하는 말들이 쭉 이어질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묻는 말 너 아이스크림 만드니? Do you make ice cream? 그렇죠. 너는 만든다가 뭐였습니까? You make. 그렇죠. 이게 하다시니까 묻는 말 하고 싶으면 do가 앞으로 나와서 do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든다. Do you make ice cream? Do you make ice cream?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아이스크림 안 만든다 그래요. 이놈 자식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no? Make 그렇죠. Don't make. 아까 전에 나는 만든다가 make였으니까 don't make. 이 속에 있던 do랑 not이 합쳐져서 만들지 않는다. Don't make. No, I don't make. 여전히 누가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not이 들어왔는데 하다시였으니까 I not make가 아니고 I don't make 해야 된다. I am not make 이런 것도 다 안 돼요. I am not make 이런 거 아니고 I don't make입니다. No, I don't make. 아이스크림. 다음 질문은 도대체 그럼 아이스크림 만드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안 만드냐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뭐 만드냐 그러겠죠. What do you make? 그렇죠. What do you make? 뭐 만드는데 계속해서 또 you make가 do you make 했고 이번에는 what이 있으니까 what부터 시작합니다.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문장의 제일 앞에 옵니다. What do you make? 오케이 물어봤더니 난 쿠키를 만들어. I make cookies. 그렇죠. I make cookies. I make cookies. 자, 이런 걸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름 쓰라 그랬어. 어떤 물건에 붙인 이름. 그렇죠? 오케이. 또 채원이가 들어본 건 이거야, 이거. 같은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은 애가 그러니까 이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what 했고 얘는 you로 바뀌니까 do you make 앞에서 what do you make 물었더니 I make cookies 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오케이 다 되었네요. 자 그럼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 할 거는 뭐냐 3,4가 남아있네. 3,4,3,4 자 얘는 어느 정도 반복됐기 때문에 3,4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총정리 요거 두 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묻고 덮하기 총정리는 뭐냐면 비동사하고 하다시가 섞여서 나와. 이제 am, is, are가 들어있는 문장하고 자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니 묻는 말이다 그치? 근데 happy가 어떠시니까 이건 do you happy가 아니고 뭐다? are you happy 해야 되는 거 이제 are you happy? 구분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해야 될 거는 선생님 일단 보내줘야 될 거 먼저 찾아볼게. 동영상 목록에서 요거를 집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지금 엄마 시간 올 때까지 차량 탑승 전까지 아, 요거를 보는 게 좋겠다. 하다시가 되어 있는 거. 비, 뜻을 알면. 어우, 목소리 듣기 싫어. 단어의 종류.
자, 지금 이제 가기 전까지 채원이가 공부할 건 뭐냐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오케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그걸 조금 더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다시 정리한 거거든요. 요걸 한번 보면 이제 선생님이 계속 이어지는 설명을 들을 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한번, 혹시 이어폰 전번에 가지고 오라는데 챙겨왔나요? 안 챙겨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자, 남는 게 있나. 평소에 안 갖고 다니던 거 챙기는 게 쉽진 않죠? 요거 둘 중에 이게 너 케이스 때문에 꽂힐런지 모르겠다. 한번 보자. 이거 안 되겠는데. 언니는 시험 친대요, 중간고사? 몰라요. 관심 없습니까? 네. 되게 직시감이 얘기하네. 여기 이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시험 쳤거든요. 지금 다들 신나게 놀고 있어요. 시험 거의 끝나가. 내년에 중학생 되는데 스트레스 많이 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언니가 있기 때문에, 언니가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내고 하는 걸 채원이도 받기 때문에, 그쵸? 아, 나도 이제 내년에 저래야 되는가 보다 막 이러고 있죠. 이걸로 해서 방에 좀 덜 받게 이걸로 공부를 하면, 품사에 대한 얘기, 품사란 말 자체 별로, 그러니까 단어가 종류가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단어가 종류가 있는데, 그 뭐 이름 씨는 명사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요거를 학습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